1번은 어떻게 하면 유리할지 그냥 각자 선택인데요.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. 여기니까 1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3. 여기에다가 앞에 뭐를 곱하는데 밑에다가 합차로 곱하니까 얘는 1 플러스 루트 2 빼기 루트 3을 곱해요. 여기도 1 플러스 루트 2 빼기 루트 3을 곱하고, 그래 보면 분모는 합차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3이고, 분자는 1과 1이 같고 루트 3과 루트 3이 같으니까 이걸 합차를 1 빼기 루트 3의 제곱에다가 루트 2의 제곱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서 얘 계산하면 3 플러스 2 루트 2니까 3이 사라지 2 루트 2분의, 얘는 4 빼기 2 루트 3 빼기 2니까 얼마나? 2 빼기 2 루트 3 하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이지. 아우 힘들어라. 자 그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6 이렇게 나오네요. 자 마찬가지로 2번은 두 개를 통분을 해요. 통분을 하는데 얘를 통분하면 1과 1은 같고 루트 2하고 부호가 안 돼. 루트 3도 부호가 안 되니까 얘는 1 빼기 1제곱 루트 2 빼기 루트 3의 제곱이 되지. 맞나요? 얘 더하기고 얘 빼기 이렇게 하니까. 그 다음에 얘가 위에 올라가면 1은 같고 루트 3이 같으니까 합차돼서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이고, 이쪽으로 올라가면 1하고 루트 3이 같잖아. 그래서 1 빼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. 이걸 계산하면 1 빼기 5 빼기 2 루트 3, 2 루트 6 분의 위에는 요놈하고 요놈 계산하면 2의 2비가 사라니까 이거 제곱 딱 이거 제곱 4, 8이잖아 8 빼기 2, 2, 4 이렇게 되네. 그래서 뭐라?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6분의 4예요. 그러니까 루트 6 빼기 2분의 2 유리하니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하니까 2 약분하네. 루트 6 플러스 2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. 됐나요? 잠잠히 합차를 잘 써서 부호 같은 놈 반대인 놈 적절히 묶으면 합차가 쉽게 된다는 거. 자 됐습니다.